오케이, 혜민이 오늘 근데 6월 1일 날 전에 보강하겠다는데 너 보니까 6월 1일 날이 오늘이고 오늘은 원래 수업하는 날에 6월 1일 날 보강하기로 했는 거딴 날로 바꿔서 다시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56읽기. 그래서 원혜민,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The cherry,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무슨 뜻이에요? 바라찰리야. 바라찰리야. 잠시만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Okay,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뜻은 이 호텔의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Okay, in this hotel의 뜻은 이 호텔에 있는 이란 뜻이고, everything의 뜻은 모든 것. 자, 여기에 있는 in this hotel, 이거는 덩어리인데요. 무슨 역할을 하는 덩어리냐면, 이거 어떤 식의 덩어리라고 전에 다른 친구들 수업할 때 들었을 거예요. 영화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이와 같이 뒤로 갑니다. 우리말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가 뒤로 간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이드가 그럼 무슨 뜻이죠? 만들어졌다. 오케이, 얘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얘가 무슨 뜻일까요? 일단 무슨 시겠어요 이거? 하다시? 아니, 어떤 시? 어떤 시겠죠? 그럼 이렇게 합쳐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졌다. 만들어진다죠, 만들어진다. 그럼 얘 뜻은 뭘까요? 만들어진.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겠죠? 이거 뭐로부터 온 단어일까요? make. make로부터 왔죠. make의 뜻은? 만들다. 만들다죠. 자, 모든 동사, 하다시는 3단변신을 하는데요. make 같은 경우에 make, made, made. 이렇게 3단변신을 합니다. 첫 번째 녀석을 보고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 to가 들어있는 형태. 자신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를 보고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라고 배웠죠? did가 들어있다 했어요. 얘 뜻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으면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이드는 문장 속에서 이 녀석인지, 이게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주의해야 되는데요. 얘는 힌트가 있어. 여기에 is가 있기 때문에 무슨 시다? 어떤 시고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 잘했네. 오케이, 굿잡.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 앞에 이를 넣어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는 호텔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This 호텔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Everything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호텔. 오케이. Everything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얘는 무슨 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어떤 시에 불과하다고 그랬고. 잘했네. 오케이. 잘했어. 좀 이따 봐요. 틀렸어요. 많이 안 틀렸어. 한개 정도 틀렸네. 한 개. 와. 오.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건 everything의 뜻이 이런데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뜻이 이렇죠.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우리말 뜻으로 보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뜻만 보고 day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단어고요.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뒤에다가 일부러 이런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중1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 하나 해보면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이렇게 하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바라 찰리야. Look, Charlie. 오케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만들어져 있다. 얼음으로. Is made of. 뭐라? 잘 안 들렸어. 뭐라고요? Is made of. Is made of ice. 그래서 탁자들. Table. 의자들. Chairs. 그리고 침대들. And beds. 오케이. 오, 잘했어. 다 됐고요. 지금 언뜻 보니까 한 틀린 게 선생님 자세히 못 봤는데 한 두 개 정도 틀렸어요. 근데 맛있는 이거 잘 썼네요. 어려웠을 텐데. 오케이. 공부하고 나서 뭐가 틀렸을 것 같아? 공부하고 나서 계속해서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o cold.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네, 뜻은 얼음 침대라고 이런 뜻이고요. 얼음 침대. 그럼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그렇죠. 자, 단어하면서 공들여서 설명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be going to였어.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는 중이다 하고 뭐뭐 할 예정이던데 여기에 보면 be too cold가 있네요. too cold의 뜻은 단어할 때 다뤘고요. 무슨 뜻이죠? 추의 뜻이 안 들어있는데요? 너무 추운. 너무 추운. 무슨 시 덩어리에요? 어떤 시. 어떤 날씨, 너무 추운 날씨 할 때 쓸 수 있죠.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있으니까 얘 뜻은 뭐가 됐고? 너무 춥다. 라는 하다 시 됐으니까 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How are we going to be? 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니? How are we? 오케이.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네, 보입니까? Wher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여기 비동사 당당하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거다? How are we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요?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o co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라고 물어봤죠. 얼음 침대라고? Ice bath. 우리는 너무 추워질 것 같아. Mm-hmm.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에 가는 중이다. 단어 할 때 했는데 그게 뭐였죠? 뭐뭐에 가는 중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단어 할 때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표현 우린 너무 추워질 것이다. 그럼 뭐겠어요? Will 하고 be, will을 쓰든지 be going to를 쓰든지 둘 중 하나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응?
내가 해미리한테 얘기하는 게 공부를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응? 뭐뭐 할 예정이다. will 아니면 뭐라 그랬어? be going to 라며. 어? 그럼 will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뭔데? we will은 뭐 자꾸 we will이야. 어? we will be too cold 하든지 we are going to be too cold 하든지. 응? 야, 만사 귀찮죠?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뭐? I spread mor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will은 여기 we will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we will be too cold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안 된다고? 네, 보세요. 여기 누구 누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다가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응? What? 이거 괜찮아요? 어. Where? Where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ill we 다음 과정 해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이니?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됐습니까? 그거 먼저 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we will sleep은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느냐? We are going to sleep. 우리는 잘 것이다. Be going to, will 둘 중에 하나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We'll sleep. 어디에서?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 그건 매우 따뜻한 침낭들이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내가 필요한 건 어디가 필요한데요? Where one in sleeping bag. 뭐라고? Where 어디 어디 안에서 할 때 어디 어디 속에서 할 때 뭐가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Very warm in sleeping bag. 여기 있어야죠. 이거 네가 전치사라고 해서 앞에 놔야 돼요. 이게 왜 뒤로 갑니까? 더룸 인입니까? 인더룸입니까? 오케이. 읽기 연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네. 오케이.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We'll sleep. 어디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우리가 잘 거니까 sleeping bag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tomorrow? 뭐라고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일까요? 아니 그러면이지? 그러면 뭐 무엇을 할 예정인? 우리는 할 예정인 내일.
오케이. 이 표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우 중요하고요. 계획 묶기 표현입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냐? 우린 뭐 할 거니? What will we do? What will we do? 우린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그래서? Then. 우리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will I what going to do? 자, will이나 be going to를 쓸 수 있는데 be going to를 쓰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be 동사겠죠? be going to 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어, 끝에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what be going to do? 위아를 are we 해줘야지 물음표 붙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then 우리가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we are going to do. What we are going to do. 난 물음표 하나도 안 붙이고 싶다. We are. What are we going to do? Going to 뭐? T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린 뭐 할 예정이니? Be going to. be 동사 했으니까 we are. Are we 하면 이렇게 끝에 물음표 붙일 수 있겠지. 오케이, 뭐라고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래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ing to go ice skating. Okay, 여기는 원래 we will 있고요. 그래서 and를 가지고 두 문장 하나로 합친 건데요. Okay,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할 것이다. Have의 뜻은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 뒤에는 a hot breakfast가 있으니까 가지다 보다는 뭐가 어울려요?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번엔 그런 다음이죠.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를 오케이. Okay, 그래서 a hot breakfa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건가요? what will we have? 오케이. Okay, 그래서 will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고? going to. be going to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Okay,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거니?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at are we going to have? 라고 물어봐도 되고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라고 물어봐도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기 위해서 잠깐 자,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럼 우린 어디에서 스케이트 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Okay. Will we go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are we going to good to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고 아까 go ice skating 했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에서 탈 건지 묻고 싶으면 뭐라 물어봐도 되고 where are we going to go
Where are we going to go ice skating? 해도 되고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이라고 물어봐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a hot break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두 가지 방법. What will we have? 라고 물어봐도 되고 또 What are we going to have? What are we going to have? 다음에 downstai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해도 되고 Where are we going to go ice skating?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다. We'll have 무엇을? a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여기 생략된 말이 있었죠? We'll 우리는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생략된 말 넣어서 We will go ice skating. 어디에서? Downstairs. Downstairs에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그 다음 대목에서. Oh, sounds like fun. 무슨? 와, 재밌어 보인다. Okay, 여기에 sound의 뜻은? 들리다. 소리가 나다, 들리다 라는 세 가지 뜻 중에서 들리다 라는 뜻이고 이 뜻이면 무슨 씨야? 하다 씨. 그럼 여기에 얘는 왜 붙어 있을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더즈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얘 뜻은 그것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상대방이 한 말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를 상대방이 한 말 우리는 아침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래층에서 스케이트 탈 거야 를 그 긴 말을 안만 길어봤자 네가 한 그것 네가 방금 말한 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하려고 그래서 it sounds like fun 그래서 it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꼭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와우 그거 재밌게 들린다 Sounds like fun 그래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뜻은?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 하러 갈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얼음 낚시 하러 갈 거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렇죠. When will we go ice fishing? 됐습니까? 자, will we g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When are we going to 뒤에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When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in the afternoon이라고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묻는 말 두 가지. 뭐 하고 뭐? When will we go ice fishing과 When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the afternoon. 우린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은 프린트죠.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